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청양고추 UCC 고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와 구기자를 이용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공모하면 됩니다. 저는 고추자세 레시피를 만들어 공모합니다. 재료로는 당면 100g, 쇠고기 목심 50g, 느타리 버섯 25g, 표고버섯 10g, 고추 2개씩을 준비했습니다. 고추를 잘라서 볶아 놓습니다. 고기는 밑간을 해서 재워 놓았습니다. 물을 끓으면 당면을 넣고 8분 삶았습니다. 찬물에 헹군 당면을 준비합니다. 쇠고기를 볶다가 야채를 볶고 당면을 볶습니다. 간장 양념을 섞어서 잡채를 완성했습니다. 맛있는 고추 잡채가 되었습니다. 준비물을 보고 계십니다. 고추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지요. 고추에 씨를 빼고 잘라서 잘 준비합니다. 고기를 밑간을 하여서 준비해 놨습니다. 야채를 씻어 망에 걸러 놨습니다. 끓는 물에 당면을 8분 삶았습니다. 고기를 먼저 볶다가 야채를 넣고 볶고 있습니다. 야채와 버섯이 되면 간장 양념을 넣고 다시 볶습니다. 당면을 찬물 샤워로 탱탱하게 준비합니다. 간장 양념에는 간장, 설탕, 참기름, 깨소금 등이 넣었습니다. 맛있는 고추 잡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응모해 보십시오.